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동탄에 있는 푸짐하고 맛있는 수산물 맛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제2동탄 신도시로 신도시답게 내천이 잘 꾸며져 있고 벌써 나무에 꽃봉오리와 나뭇잎 새싹이 나오고 있어서 상쾌하게 산책도 하고 맛집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여있는 호수보다는 이렇게 소리내어 흐르는 깨끗한 실개천이 활기도 주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하는 신도시는 시골과 도시의 경계를 좁혀주네요. 기분 좋게 산책 후 산책하기 전에 눈여겨봐둔 수산물 요리집 어사출도로 들어갑니다. 메뉴가 무척 다양해서 한참 고민했어요. 실내 규모가 크네요. 세트 메뉴로 먹으면 저렴하면서 푸짐해요. 하지만 전 저렴한 세트 메뉴에 단품 두 개 추가하기로 했어요. 단품 메뉴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광어 우럭 꽃게탕 37,000원과 멍게 비빔밥 7,000원 그리고 셀프 초밥 3,000원 이렇게 시켰는데 아니 초밥이 3,000원이라고요? 이거 꽃게탕 세트예요. 이렇게 광어 우럭 회하고 꽃게탕 두 마리가 나오네요. 묵직해요. 이렇게 빨간 꽃게 두 마리. 그 다음에 요거는 멍게 비빔밥. 통영에 갔을 때 멍게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때가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만원 주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멍게 보이죠? 생멍게예요. 싱싱한 멍게. 멍게 비빔밥 이렇게 야채랑 해서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7,000원이에요. 그냥 비빔밥도 7,000원인데 멍게 비빔밥인데 7,000원. 저렴하죠? 초밥 밥을 추가로 시키면 3,000원. 그러면 이렇게 회를 얹어서 초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초밥이 되는 거죠. 초밥은 미리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장을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해가 진짜 싱싱해요. 이게 광어예요. 진짜 쫄깃해요. 이거는 우럭. 두툼하네요. 이거는 초장에. 고소하네요. 와, 진짜 신기해요. 이거 초밥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좋네요. 야, 여기 이렇게 저렴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이거 큰 거 뱃살인가요? 진짜 쫄깃하다. 요거는 우럭 뱃살이겠죠? 두툼해요. 이렇게 해서 더 만들어 봤어요.
이 광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싱싱하다. 와, 이거 진짜 싱싱해요. 살이 꽉 찼죠? 와, 먹음직하죠? 새콤하게요. 그럼 비벼보겠습니다. 멍게가 상큼해요. 이 멍게 향이 확 퍼지네요. 멍게 보이죠? 진짜 맛있다. 멍게가 진짜 신선해요. 진짜 맛있다. 참기름 향도 나고. 먹기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는 널리 알려야 돼요. 제가 이 멍게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멍게 들어갔죠? 이게 7,000원이에요. 인간이. 멍게가 무릎 나와요. 이번에는 마늘도 넣고 술 먹어. 짠. 사서 진짜 싱싱해요. 싱싱하다. 와, 이거 진짜 싱싱해요. 살이 꽉 찼죠? 야, 살이 꽉 찼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